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의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아, 자, 2주 만에 네. 김성호 씨 보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진짜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잘 한, 지냈죠? 아, 난 한 주 안 네. 보니까 좋던데. 아, 진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안 보고 좀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와랑와랑 TV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생방송으로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다시 또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스페셜은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네, 9시 1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 네. 편한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와랑와랑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벌써 또 채팅창에 보니까 인사를 쫙 올라와 주셨네요. 네. 네. 자, 앞으로도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와랑와랑 TV 구독 또 이렇게 좋아요 참여해 주시면서 네. 네. 와랑와랑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 오늘도 김영찬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간만에 뵙네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아주 아주 핸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네, 저 정장 같은 거 그 판매하는 모델? 모델인 줄 알았어. 아, 좋아요. 네. 화장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아, 화장이죠. 네. 아니, 그 화장에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화면에 나가다 보니까 예. 알아보신 약간... 분들이 혹시 있어요? 아, 전혀 없긴 한데 예. 아직도요? 예.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뺀쪼롱하게 딱 출려서 오는데 예, 그렇죠. 밖에 나갈 때는 캐주얼하거든요. 예,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니까 머리도 이렇게 안 하고. 그럼요. 아, 근데 김영찬 씨가 요즘 그 시사에 굉장히 좀 강한 면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발로 뛰는 시사. 예. 이게 바로 김영찬 씨의 장점이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 글로 읽으면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찾아갑니다. 무조건 찾아가든가 전화를 하든가. 네네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 때까지. 왜냐면 제가 모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김성홍 씨하고 차. 예전에 김성홍 씨도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해요. 아, 누구야? 이거 전화해. 누구야? 막 이러고 전화해요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네, 많이 하죠 이제. 와. 자. 네. 아, 우리 저 첫 소식부터 출발하도록 할까요? 첫 소식은 제주일에. 프로 구단인 제주 네. 유나이티드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 떨리는 경기는 없었다. 이건 전쟁인가 축구인가. 아~ 영화에서 네. 아주 유명한 대사였는데 네, 제주로서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던 네. 운명의 상대 네. 부천FC와의 경기가 이틀 전인 26일에 열렸습니다. 아~ 네. 이제 부천FC와의 경기. 네. 왜냐하면 네. 그 원래 우리 저 제주가 그 전에 부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 이제 부천과 이제 경기가 앞서면서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약간 살벌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던 얘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네. 있어서 이제 설명이 좀 그렇죠. 필요합니다. 영고지 지금은... 이전에 대한 좀 설명이 네.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제주에 영고를 둔 축구팀이지만 원래 제주 유나이티드 전신은 부천 SK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네. 근데 2006년 2월에 제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렇게 제주로 떠나오다 보니까 부천 팬들이 상심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남은 부천 팬들은 제주를 남쪽의 패륜이라는 뜻인 남패라고 부르면서 시민구단을 스스로 만들고 복수의 날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 현수막 걸린 것도 보셨겠지만 네. 네, 네, 네. 엄청난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이죠. 이 부천에서는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천FC가 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 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천FC는 네. 제주 유나이티드를 만나서 이기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주 유나이티드가 1부에 있었을 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부 리그로 넘어오다가 보니까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제주로서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다가 부천은 개막 이후 3연승을 달성을 하면서 1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네. 안 그렇잖아요. 제주는 1무 2패 8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는 단 한 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김영국. 여기서 이제 김영국의 크로스. 연장이에요, 연장. 네. 연장, 연장. 야, 헤딩으로. 주민규 선수의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네. 이 주민규 선수의 별명이 주민귤이래요. 귤. 귤. 주민귤. 네. 그리고 이제 크로스를 올린 네. 김영욱 선수. 김영욱 선수도 정확하게 네. 딱 머리 딱 갖다 대게.
이렇게 했었죠. 아주 멋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가 시간 주어진 그때 네. 결승골 한 골을 터뜨리면서 네. 주민규 선수 제주가 이겼군요. 예, 헤딩 결승골로 1대 0으로 결국 제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네. 다행.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 짜릿한 이 현장 또 감격스러운 첫승 네. 네. 그 주역인 선수를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네. 주민규 선수. 네. 주민규 선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주민규 선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목소리가 네. 너무 애띤데 공격수야 공격수. 그렇습니다. 예. 아, 아까 저희들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생생했던 상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일단 90분이 일단 지났고 일단 포기하지 말자고 일단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네. 아, 제가 찬스가 하나 오길 진짜 기다렸는데 그 영웅이가 너무 잘 올려줘가지고 찬스가 와서 골 넣고 이겨서 너무 기분 좋았던 예,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골 장면 아, 본인이 네. 넣은 그 골 장면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몇 번 네. 돌려봤습니까? 몇 번? 한 진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죠. 아, 기분 좋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네. 남길 감독님이 골 넣고 네. 라카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뭐 일단은 선수들이 일단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일단 말씀하셨고 또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냥 고맙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마운 선수죠.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분위기가 최근에 1무 2패 또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 네. 1승 도전이었고 그 상대가 또 부천이었단 말이죠. 네네. 하기 때문에 1승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뭐 저희가 첫 승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1승을 하기까지가 정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규 선수가 사실 제주로 오면서 기대도 좀 크단 말이에요. 남길 감독님도 네. 이제 원래 이 승격의 청부사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대들을 네.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좀 그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와 본인이 구사하는 축구 잘 맞을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처음에 왔을 때 감독님이랑 미팅을 통해서 일단 전방 압박을 해서 컴팩트한 축구를 구사하셔가지고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네. 감독님이 전술에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제가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 또 팀의 목표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 좀 잘 배울 생각입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우리 그 제주 팬 여러분들이 지금 또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주 팬 여러분이 또 경기장 와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 또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으로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팬분들이 그 K리그 1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선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네. 잘 준비해서 K리그 1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잘 준비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댓글에 그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댓글에 김고냥님이 주민규 선수 잘생겼네요라고 네. 하셨고 솜사탕님은 우리 주민규 선수 목소리도 귀염귀염 네. 네, 귀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랭이님이 네. 주민규, 주민귤, 도민귤, 국민귤, 제주감귤 화이팅 하셨습니다. 주민귤이라는 별명 어떠신가요?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제주에 있는 동안 제가 주민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스토리가 있는 대결이었는데 앞으로의 이 제주의 경기들 계속해서 네. 우리 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노영동의 초호층 빌딩 드림타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네. 저희가 그 드림타워의 빗반사 문제를 좀 지적을 한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양파처럼 까도 문제가 나오는 게 완공 초기 하수 문제 있었죠. 도로 문제도 있었죠. 이게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야간 조명 때문에 빗공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번엔 네. 근데 빌딩풍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네. 네. 빌딩풍이라는 게 화면으로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쌍둥이 빌딩 사이로 건축 자재 포대들이 수십 미터나 떠올라 날아다닙니다. 길가에는 가로수가 버팀목이 부러진 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빌딩 주변 상점들은 돌풍에 간판이 날아갈까봐 초비상입니다. 돌풍은 소음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마치 휘파람을 부는 듯한 괴이한 소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기에서 그 바람 소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네. 네. 요 빌딩풍 문제는 저희 그 보도국의 조인호 기자가 네. 기획 취재 중인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뉴스 영상 조회수가 15만 건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도 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빌딩풍은 흔히 그 고층 빌딩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데 고층 빌딩에 부딪힌 강한 바람이 이제 지표면으로 급강한 뒤에 다시 또 소용돌이 치면서 솟구치면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층 빌딩이 바람의 흐름을 좀 바꿔놓는 거죠. 흔히 뭐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판 신종 재난인데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게 제주는 바람의 섬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강풍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강풍이 불면은 이 빌딩 이 두 개의 건물 사이에서 이게 울리는 거예요. 네. 소리가 하나만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이 사이에 그 골짜기처럼 지나가는 그 바람 때문에 네.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주변 거주하는 분들의 그 불만이나 어떤 삶의 질 문제 네. 이렇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네요. 네, 이게 참 문제가 심의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6년 전에 있었던 심의 회의 기록을 보면 사업자 측에서 빌딩풍 실험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 실험이 허술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서울 시내에도 이런 건물 많은데 2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 이런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 버렸고요. 네. 어떤 심의위원은 빌딩풍 가능성과 이제 문제점을 지적은 하면서도 추가 실험을 통해서 보완해라. 이렇게 사업자가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뭐 심의위원들은 회의록에도 기록도 안 되는 자체 협의를 한 뒤에 빌딩 주변에 나무부터 심급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게 조건부 통과였던 네. 거죠. 네. 나무를 더 심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침묵일도 아니고. 그 초고층 네. 빌딩 아래에다가 네. 공중에다 나무 심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나무 심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이게 바람 때문이라면 네. 솔직히 우리 제주도는 감귤밭 옆에 옛날에 쑥대랑 심었어요. 네. 네. 바람 막으려고. 네. 네. 방풍님. 네. 네. 근데 이 건물 때문에 건물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쑥대랑 심듯이 나무를 심어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보다 더 큰 걸 세우든가.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드림타워나 제주도 측의 반응은 어떤지, 대안들은 있는 건지 좀 네. 궁금해요. 아직 뭐 이렇다 할 반응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드림타워는 다음 달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전에 이번에 좀 반드시 짚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야무야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경단체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여겨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이 네.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 모임을 예.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마련하는 드림타워 브레이크입니다. 어제 첫 회의가 있었는데 네. 드림타워와 이제 관련한 이제 다양한 문제들, 아까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유가 좀 있었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좀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드림타워 브레이커, 네. 브레이커. 시민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댓글 좀 보겠습니다. 네. 김곤양님, 건물이 뚝 부러지진 않겠죠? 그리고 김승만님은 태풍 지나갈 태풍. 때 큰일 났다. 예, 맞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런 아까 정도 말씀하십니까? 강풍에도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 제주도 하면 또 이 태풍이 항상 지나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태풍의 길목이죠. 네, 1년에 뭐 10건 내외로 이제 태풍 지나가게 될 텐데 정말 그럴 때 저는 큰 건물 주변에서의 네.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봐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또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자, 뭐 이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또 후속 보도가 네. 있으면 소식이 네. 있으면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 네. 김영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생긴 남자 네. 김영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이제 또 맛있는 또 요리를 또 만나보는 네, 네. 맛있수다 만나보죠. 다 같이 먹어 헤이 랄랄랄랄라 오, 꽃미나? 네. 아, 죽을 거지. 아, 빠져라! 살들아! 마음처럼 빠지지 않는 체중. 그렇다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메밀 전문점입니다. 재배와 재분, 재면까지 해내는
프로 메밀러가 운영하는 맛집. 아,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먹방 좌선생.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고기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오늘은 치팅데이. 하루 종일 다 먹어버려야지. 잠시 컴다운하고 메밀의 효능을 짚고 갑니다. 메밀에는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이 풍부해 비만 예방과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메밀 부추전입니다. 이 밀가루의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씹으면서 싹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메밀은 부담이 좀 이게 메밀의 느낌이야. 소화도 잘 쌉싸름한 이 구수한 이 메밀의 향이 엄청납니다. 아,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이야. 기름에 지졌는데 살이 빠지는 느낌. 아, 메밀소가 시원하게. 메밀 음식 하면 면입니다. 저 자칭 제주 메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을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섞으면 또 시원한 맛이. 국물은 직접 들고 마셔야 돼요. 이 면이 굉장히 그 쌉싸름하니 구수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뚝뚝 끊김도 없고 쫄깃하고 이 메밀의 이 쌉싸름한 향, 정말 제주도 땅의 냄새, 이 척박한 제주도의 향, 이 투박한 향이 너무 좋아요. 비빔면 또 비빔이 또 맛있어요. 아 여기다 찬 육수를 조금 넣어야 되는데 네, 살짝 네. 네. 너무 뻑뻑하단 말이에요. 여기 고기 한 점 이렇게 얹혀서 먹어도 얹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아 비빔면이라고 하면 거의 양념장 맛으로 먹게 되는데 면의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배고파. 정말 여기 너무 감동적이고요. 꼭 다시 한번 꼭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제주메밀과 함께해요. 다이어터들이여, 이곳으로 오세요. 다이어트의 고단함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샐러드 전문점. 아, 샐러드. 다이어트 음식편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네. 다이어트 음식의 전문가이시자 이곳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음식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샐러드 짠짠짠짠. 야, 이게 보통 이게 샐러드 하면 배고프다. 네. 양이 좀 적다. 네네. 그거 먹고 되겠냐. 근데 이게 양도 굉장히 많아요. 묵직하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갈릭 쉬림프. 갈릭 쉬림프. 네, 버터 쉬림프. 네네요. 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아, 예, 예. 새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네. 거는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 샐러드라고 합니다. 고기. 네. 보통 샐러드가 네네.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모토는 그냥 맛있고, 맛있게. 맛도 있고 네네. 배도 불러야 된다. 네네. 아 맞아. 획기적인데요. 기본 재료는 물론이고 소스도 다양해 맛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샐러드. 그러면 사장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소스를 골고루 뿌려볼게요. 흑임자. 흑임자. 샐러드도 저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그럼요. 이 또 이 네. 새우랑 소도 풀만 먹죠. 다이어트에 또 굉장히 배부르게. 예, 소도 풀만 먹고 막 500kg씩 나가는데. 그러네. 그렇죠. 엄청난데 이게? 중간에 자몽이랑 새우랑 양상추 중간중간 지금 채소가
입에서 녹즙이 나오겠네. 소스가 굉장히 입맛을 굉장히 자극하네요. 야, 이거 새우 맛, 새우 굉장히 좋다. 괜찮네. 야, 이거 무조건 살 빠지지. 이렇게 먹으면. 와. 자, 이번엔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소고기의 샐러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고기야, 고기. 단백질 보충. 지금 배가 차올라. 왜지? 정말 이거 먹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장님 말이 맞네. 맛있고 양 많고. 샐러드 이제는 맛있고 배부르게 즐기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이 맛으로 먼저 감동시키는 곳 도착.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라면서 잔치상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어떡하나요? 예? 얼핏 봐도 제주도 가문잔치상을 이렇게 쫙 펼쳐주셨는데 햄, 탕수유, 비빔밥에 그 헤비하다는 몸국, 그 잔치상 제주 경조사에 꼭 나온다는 그 몸국, 돼지고기 그 푹 삶아진 그 곰탕처럼 생긴 그 몸국, 몸국 먹고 다이어트하라고? 콩고기 몸국이에요? 콩고기. 몸국인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비주얼 봐. 아, 근데 이건 진짜 먹어봐야겠다. 아, 저 좀 칼칼하게 고추 좀 썰어서 넣고 고춧가루 좀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몸국 잘하는 집인데? 야, 이거? 아, 저거 콩고기랬대, 콩고기래. 아, 저는 완전 제주도 또박이, 제주도 촌놈이거든요. 촌에서 가문잔치를 할 때 몽국만 담당하는 몽국 장인이 한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셔요. 여기 잘 끓이는 분이네. 몽국 장인이네. 하하, 몽국 똑같은 맛 납니다. 어떻게 이러지? 몽국은 밥. 이 몽국은 배지근하게. 그렇죠, 배지근. 감칠맛 나는 맛으로 먹어야. 네. 야, 이렇게 먹어줘요. 몽국은 이런 맛이다. 김성웅 선배님, 어? 이제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선배님은 몽국의 맛을 아시죠? 몽국 좋아해요? 좋아하죠. 진짜 똑같다. 꼭 가보도록 하죠. 노형동에 있다고 합니다, 노형동. 표고탕수입니다, 표고탕수.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 보세요, 소스. 표고버섯 탕수육에 안성맛춤. 부어볼게요. 청귤로 새콤달콤한 맛을 낸 소스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칼로리는 적고 맛은 업그레이드 시킨 표고버섯 탕수육. 제주 한라산 표고는 배진 안 합니다. 천연 조미료. 와, 입안에서 쫙 퍼지는 향이 너무 좋네. 이 향이 굉장히 더 강한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이 중간중간 씹히는 제주의 이 귤향. 와, 너무 좋습니다. 고기를 익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아, 근데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네. 3층! 잔치상으로 다이어트 해봤수가? 난 지금 햄수다! 집콕 하다 보니 살만 찐다는 분들, 올여름이 두렵다는 분들, 다이어트는 물론 먹는 즐거움까지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온몸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좌 선생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야. 저 마지막 사진은 누군가요? 언제 사진?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본인 사진 아니죠? 예, 저 맞고요. 오. 20대 때. 네, 20대 야, 때 사진. 그러면... 아니 근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네. 다른 사진들은 불과 2년 전.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MBC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네네. 지금 포기하지 않고 네.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리고 저희 음식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아제가 마지막에 김성홍 선배님을 제가 불렀잖아요. 네, 몸국. 저는 그 몸국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콩인데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95% 그냥 몸국 맛. 어쨌든 뭐 기왕이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네,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네, 되는 그렇죠. 또 이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도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성호 씨는 샐러드, 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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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국? 네. 어. 나도 몸국. 냉모밀, 비빔냉밀. 냉모밀. 네, 냉모밀. 그래요. 네. 언제 한번 먹으러 갑시다. 네. 네. 자, 오늘도 아주 맛있는 요리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주에 더 맛있는 소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인정, 인정. 네,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별책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지만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MC분들 관짝소년단 알고 계세요? 관짝이요? 관짝소년단. 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관짝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관이 맞는 건지.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요즘 거의 SNS에서 방탄소년단 버금가는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을 여기 어깨에 이고 빰빠라밤빰빰빰빰 이렇게 춤을 춰요. 네. 근데 영상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네, 영상으로 먼저 그 중독성 확인해 볼까요? 네. 이분들 지금 비장하게 걸어갑니다. 이분들이 그 소년단이신 거예요. 관짝소년단? 오, 관이네. 오. 문화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다르네요. 아무튼 영상이 요즘 SNS,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저는 이미 엄청 빠져가지고 일일 한 3관짝 영상 정도 시청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상조 서비스인 네네, 거죠. 네네. 이렇게 와서 열심히 춤도 춰주고. 사실 그 우리 제주에서도 누가 돌아가시면 네, 가서 이렇게 침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막 넋둥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막 이렇게 깔깔깔거리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하는 분들. 전 처음에요 와가지고 이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 때 네네,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네네. 그것도 맞아요. 하나의 문화 차이죠. 그쵸. 그쵸.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 관짝춤이요 요즘 SNS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유행을 또 끌고 있는데 바로 관짝 밈. 어떤 위험한 상황, 좀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 못하는 상황, 위태로운 상황이랑 이제 짝입기가 돼가지고요. 이게 SNS,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아, 이게 좀 패러디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또 웃음 참기 챌린지로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MC분들 한번 도전? 웃음 참기? 저는 일단, 실패했거든요. 네, 일단 봐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거 PD님이 보내주셔서 회사에서 보다 실패했어요. 웃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렇게 네, 이럴 때 바로 자, 지금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자, 지켜봅니다. 과연? 충주시에서는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좀 공포심을 주는 건데 이분들 지금 한결같이 쿵짝이 하나도 안 맞는데 요즘 이게 또 유튜브에서 인기더라고요. 충주시의 한 이런 콘텐츠. 충성 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기획사에서 키워진 그 스타들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타고난 자질을 그렇죠. 타고난 또 모르죠. 뭐 상조 회사에서 이렇게 키웠을 수도 있고. 아, 그럴까요? 다음 소식 넘어가죠. 다음 소식 네, 만나보죠. 네. 요즘 가장 떠오르는 직업 하면 바로 유튜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벌써 유튜브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를 네,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유튜브 라이브까지 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막 하고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의 이 시장에 북한도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유튜브에 그렇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 진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리스트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랑 되게 네, 비슷하죠? 오늘부터 리스트니의 1인 TV를 시작하겠어요. 약간 상류층으로 보여요. 네. 네.
럭셔리 인테리어라고 아까 영어로 써 있더라고. 아빠, 그리고 이제 나 학교 언제 가나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가 있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 근데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먹방인데요. 이런 것들도 그런 콘텐츠들도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감자튀김도 있고 네. 백화점도 갑니다. 이 백화점 되게 유명한 백화점인데 근데 아니, 지금 잘 들으시면 네. 뒤에 BGM 들으세요? 이게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그거를 BGM으로 아, 했더라고요. 아, 음악까지? 네, 그래서 약간 요즘 유튜브 댓글에서는 아 이제야 이 잘못된 만남 나오는 한 그 20년 전 이야. 지금 거기에 이제 도달했나 보다 약간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글쎄요. 아무튼 요즘 이게 화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무래도 서방 세계 본인들을 좀 어필하려는 선전하려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좀 친근하고 색다르다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긴 한데 반면에는 이것도 지극히 연출된 걸 것이다. 그 북한의 먹방을 보면서 네. 솜사탕님이 이렇게 또 올리셨네요. 거에미나 이 토실토실하구만. 에이 토실토실하구나. 아... 뭐 리수진 TV 뭐 이런 것도 많네. 아, 북한도 멀지 않았어. 다음 소식 보죠. 네. 네, 요즘 역주행의 대명사 참 네. 많잖아요. 일일 일강 하는 분들, B 씨의 깡도 그렇고 네. 아까 말했던 관짝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고. 근데 요즘 이루마 씨, 네. 이루마 씨도 역주행의 역사를 또 쓰고 있어요. 네. 조회수도 유튜브에서 1억 뷰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영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자, BTS와 기생충이어서. 딱 들으면 이루마. 그쵸? 네. 이거 아시잖아요. 키스 더 레인. 아, 이것도 진짜. 키스 더 레인 아닙니다. 너무 멋지다. 아, 정말 여심을 울려요. 10주 연속 1위. 이야. 9년 전이고. 네. 이건 지금 햇니 씨 있죠? 햇니 씨랑 네, 같이 네.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같이 또 기호강 타임. 오. 여심을 두 번 저격 빵빵. 이게 어떻게 이렇게 9년 만에 다시 역주행을 한 건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한 유튜버가 영화 장면에 이 이루마 씨의 데뷔곡을 입힌 영상이 이제 빵 뜬 거죠. 아~ 이제 그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네. 덩달아서 이루마 씨의 이 앨범들도 주목을 받은 건데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다양한 소식, 재밌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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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장인정 아나운서 네. 함께했고요. 자 이번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의 아름다운 숲을 네. 그 중에서도 이번에 개방된 한남 임업 시어님이 있는데요. 자 이곳으로 좀 떠나볼까 합니다. 근데 특별히 김성웅 씨가 이은정 씨와 함께 떠났다고 해서 네네. 더 기대가 큽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네. 얘기를 했을까? 네. 가보죠. 숲이 주는 치유가 필요한 요즘.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숲. 한남 연구시험님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선생님. 뭐 또 선생님 아침부터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밖에서까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뭐 아침부터 좀 뭐 비 오고 안개 끼고 말은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내가 체력이 그닥 좋지 않아요. 한남 연구시험님 탐방은 오는 10월까지 가능한데요. 하루 두 번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여기가 그 저기 문을 연 첫날인가요? 예, 오늘 이렇게 개방 첫날에 이렇게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아, 뭐 또 연예인. 연예인. 김성웅 연예인. 진짜 마라마랑 했던 사람이다. 30년 경력. 사전 네. 예약을 해야 된다고. 예, 산림청에 들어가서 네. 사전 예약을 하고 네네. 오셔야 됩니다. 산림 보존을 위해서. 예, 이 자연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 발자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탐방 예약은 필수겠죠? 전화 예약은 안 되고 온라인 예약만 가능한 점도 기억하세요. 그림 같은 이 숲길을 걷고 있느라면 절로 행복이 느껴지겠네요. 아, 해설사님, 예. 여기 요거 지금 보여주시려고 멈추신 건가요? 아, 예. 이 나무는 아외나무라고 하는데. 아외나무. 네, 아외. 일명 방화수라고도 합니다. 불이 붙으면 뽀글뽀글뽀글 차단막이 생겨서 불이 확 번지는 거를 막아주는 나무예요. 요 뒤에? 예, 그다음에 요거는. 요 옮겨진 거는 요거 뭐예요? 아, 요거는 제주 섬다래. 섬다래입니다. 옛날에 중국 양쯔강에서 이게 원산지가 중국 양쯔강에서 그 세계 열강국들이 거기를 이제 1860년대에 가서 뭐 뜯어 먹을 게 없나 해가지고 갔을 때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네 집에 가져가서 발전시켜서 내놓으려고 할 때 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내놔가지고 성공했죠.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나 처음에 그냥 이렇게 잡목인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지나가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의미 있는 나무에서 그 달의 나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예. 우리는 키위를 먹지 못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고맙다고 인사하면 고맙습니다. 예. 곧게 뻗은 삼나무. 이 울창한 삼나무 숲은 사실 자연림이 아닌 인공림이라고 하는데요. 정성껏 심고 가꾼 숲의 가치가 느껴지시죠? 삼나무가 지금 쭉쭉빵빵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맞아요. 예, 그거는 맞춘 것처럼. 예, 그거는 뭘 말하냐면 그 조림 사람들이 조림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주도는 좀 섬이기 때문에 1960년대 말서부터 조림이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60년대 말서부터 1970년대 초에 심어진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이 예. 이제 이렇게 커서 우리의 예쁜 숲을 이제 예, 그렇죠. 아름다운 숲을 걷다가 이렇게 생긴 초록 식물을 만나면 잠시 발길을 멈춰보세요. 이게 무슨 풀인지 이름 아람수가? 아, 여기 있는 거? 예, 예. 이거 딱 그거잖아요. 뭐? 저기 검질. 이게 검질? 병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병풀에서 요거. 예, 예, 예. 요 병풀인데 요 병풀에서 약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기 혹시 마대? 네. 알지요? 네. 상처나는데 바르면은 이제 저 염증 연고 예, 연고 그와 비슷한 것이 지금 제주 피막이 풀입니다. 요 옆에 제가 자잘하게 나타나는 예 비슷한 예 비슷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제주 피막이 풀. 제주 피막이 풀 이름을 알고 보니 초록잎이 더욱 사랑스럽네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한 시간 좀 넘게 걸었더니 예. 내가 딱 느끼기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좀 더 있거든요. 약간 뭐 약간 고지가 높겠죠. 특별히 평소에 막 운동을 막 많이 하고 예. 막 그 산악 훈련을 하고 막 이래 오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가벼운 운동화처럼 예, 예. 가족과 함께 그냥 아이들 연인과 함께 그런 평탄한 길들이라 너무 좋은 거 부담이 없네요. 누구와도 함께 걸어도 참 좋은데요. 나무 이름을 알아가면서 건너라니 어느새 사련이 오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예. 다 왔나요? 아유, 듣고 하얀 거지만. 지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습니다. 한 20분만 올라가면 사련이 오름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련이 오름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 사련이 오름이 그 뜻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남리 마을지에는 네 개의 오름, 즉 사련이 오름, 멀떡나무 오름, 머치밭 오름, 거인악 오름 요 네 개의 오름이 연이어서 있다. 그래서 사련이 오름이라고도 우리 같이 가면 되겠네. 같이 걷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여기 있을게 갔다. 네. 아니, 저희 그럼 뭐 춤이라 쳐서 우리 이긴 사람, 우리 선생님이 선택하는 사람으로 우리 같이 가는 걸로 하죠. 댄스 배틀? 아니 아직 뭐 이제 찍어요? 빨리 왔다.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시작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사련이 오름에 올라야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풍경. 한남 연구시험님 그리고 신성한 사련이 오름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 다 왔어. 야. 아, 근데 앞이 잘 안 보여. 어디가 어디야? 안개가 껴가지고. 오늘 안개가. 아이고
그래도 정상이 왔다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이게 정상이 왔으니까 아주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 불러보기. 서방님. 아우. 아.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불러도 됩니까? 와이프. 직원부. 다음 주는 직원부. 왜 날 불러? 다음에 이렇게 산에 오고 이럴 때 직원부 꼭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찬성. 직원부 떠올라요. 네. 아, 이제 꼭 같이 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이 느낀 또 마지막 생각은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또 보존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이걸 즐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기러 와서도 항상 우리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거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챙겨주시다니 생각나서 네, 역시 생각나서 형님밖에 없어요.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본 게 아니고 예. 나만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다음에는 꼭 직원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나서 불렀고요. 네. 우리 또 운영실 같이 가니까 재밌었잖아요. 수다 떨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금 막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네. 조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버지처럼 잘 챙겨주시고 아버지처럼? 네. 보면 굉장히 연출이 편안하잖아요. 네, 방송이. 네. 산을 오르면서 완전 이제 편안해지셔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보이셨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그럼요. 좀 털어버릴 수 있는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전에 예약 잘 하셔서 꼭 한번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코너는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 쉽게 만나보는 코너죠. 외람된 문화생활 만나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에 온 줄 아세요? 바로 살랑살랑 부채전에 왔어요. 앞에 계신 두 분의 표정. 너무 사물 너무 진지하세요 지금. 선생님들 이상하게 하세요. 이건 뭐지? 하는 표정이세요.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도 붙이는 거 찍는 거 맞지? 지금 우리 녹화 중인 마신. 우리 중인 마신. 김영석 부장님 그리고 우리 구성구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이번에 살랑살랑 부채전 다섯 번째 나 벌써 이렇게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이제 단오절을 다가오면 이제 부채를 서로 나눠주고 하는 풍습이 있듯이 제주 손목에서도 예전부터 단오절 쯤에서 서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주는 이제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녹화하면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말 좀 해보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의 사제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회장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구상구 선생님이시라고. 예. 아니,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혼내시면서 가르치셨나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선생님 앞에서? 아,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선생님, 빨리 힘을 내세요, 빨리. 거기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장님이시만은 40년 전에 고등학교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그때부터 울렁증이 좀 있었어요. 아니 나는 울렁증. 선생님 워낙 혼내시면서 가르치셨나. 한 분을 왜 똑바로 못해 이러면서 막. 예, 예. 과거에는 그 용도가 참 많았습니다. 바람을 붙이는 용도. 숯불에다가 불 일으키는 그 불 붙이는 용도.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얼굴을 가리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 무당들도 옛날에 부채를 들고 막 사실 이렇게 막 예. 구슬할 때도 막 하잖아요. 예, 보셨죠. 예, 예. 예. 근데 저도 굉장히 춤을 잘 추거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부채전 한다고 해서 살짝 축하 공연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예. 회장님도 지금 적응하셨어요 회장님. 아니 요새 노래방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정말 당황스럽네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미 난 내 여자야. 아이고. 뭔가 동백들의 이런 향연이다 이런 건 느껴져요. 아, 동백으로 보시는구나. 예. 아닌가요? 맞죠? 관장님이 그리시고 그다음에 글씨는 제가 썼습니다. 단풍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발로 저는 이 단풍에 맞는 제발로 이렇게 썼습니다. 상엽홍어 2월화라고 썼습니다. 서리 맞은 단풍이 2월의 꽃보다도 더 붉다, 더 아름답다. 이것은 중국의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유명한 한시의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강력한 찬바람과 비바람 속에서 맞은 그 단풍이 실제 3월에 이렇게 뿅 하고 핀 그 예뻐 보이는 그런 꽃보다 더 아름답고 짙고 아름답다. 예. 그런 어떤 내면의 깊은 그런 그렇죠.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네요. 이 보시기에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어울려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산이잖아요. 네. 다른 한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산이라는 표현 하나만은 산이라는 단어 하나로 제가 산시를 잘 쓰셨구나 이런 거 살짝 느낌이 왔거든요. 어떻게 저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아 진짜?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와. 청산 불목 천추화. 청산은 불목 이 먹목자입니다. 먹칠을 하지 않아도 붓질을 하지 않아도 천추 영원토록 예, 오래도록 그림과 같다. 이야 앞으로도 이 살랑살랑 부채죠 계속적으로 많이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전시회라고 들었어요. 알바를 못 들으셨어. 버타니컬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버타니컬이 사실 그 식물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몰랐어요. 제가 오늘 그냥 느낌으로 일어나서 입고 온 옷이거든요. 아, 제가 오늘 전시회랑 너무 그림이 그대로 여기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네. 너무 놀랐어요. 버타니컬 들었습니다. 오늘 회상 점수 괜찮나요? 98점. 베타니컬 더욱더 인터뷰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가님 근데 이 베타니컬 아트가 사실 우리나라에 유행한 지 조금 되잖아요. 그게 뭐 자연주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오는 것도 있고 이제 보테니컬 아트의 장점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집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소모 시간이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새로운 힐링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집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브리타니컬 아트 집콕 트레이닝이에요. 전체적으로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이렇게 다 밑바탕을 다 이렇게 칠해놓는 거예요. 제가 색연필로 하나하나 결을 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격 급한 사람 못하는 거. 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힐링도 하고 또 전문적인 차원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알려져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메타니컬 동호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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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방송 마칠게요. 네. 아, 네. 오늘도 아주 어김없이 좋은 작품들과 그곳에 계신 분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아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인정 씨의 그 영어 발음으로 듣는 영어 팝송 한 곡 정도 들을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혹시 가능한가요? 뭐 짧은 거라도 혹시? 지금 굉장히 갑작스럽게 딱 물어보시는데 예. You raise me up 할까요? You raise me up. 네, you raise me up. 잠깐만. 한 소절만. You raise me up.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태리 제가 이태리 가곡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목만 하고 아니 이태리 가곡이 생각났어요. 제 이태리 가곡 중에서 네. 그 오미오 바피누 까로라고 해서 Mi piace bello bello Mi piace bello bello 일단 박수 쳐드려야 돼요.
아, 아버지 결혼 좀 허락해 주세요라는 아. 이태리 가곡이었어요. 아니 사실 제가 사실 갑작스럽게 그럴까요? 드린 요청이었는데 사실 대본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근데 저는 팝송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이태리 가곡으로 가셨어요 지금. 유래지면 잠깐 하다가 예.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이태리 가곡으로 확 가야겠다. 확 가야 된다. 자 이은정 리포터의 외람된 문화생활. 아 오늘도 이은정 씨를 만나고 가야. 방송을 오늘 완방을 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지치지 말고 네.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한 5월을 보내고 또 6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